7월 10일 월요일 투데이즈 핫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드라마 킹더랜드로 여심을 강탈하고 있는 이준호 씨가 7월 시작되는 일본 아레나 투어에 이어 8월 23일 일본 스페셜 싱글 앨범 Can I를 발표합니다. 이는 2018년 12월에 발매한 일본 베스트 앨범 이후의 첫 음반으로 이준호 씨가 직접 작사에 참여했다고 하죠. 이준호 씨 한류 대세 스타로서의 행보 응원하겠습니다. 배우 박보검 씨가 4년 만에 팬미팅을 개최합니다. 박보검 씨는 오는 8월 11일과 12일 데뷔 12주년 기념 팬미팅으로 팬들과 만나게 됐는데요. 박보검 씨는 팬들과의 만남을 기다려왔다. 늘 감사한 팬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마음을 공연에 담아내고자 한다라며 설레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한편 박보검 씨는 오는 9월부터 생애 첫 뮤지컬에 도전할 예정이기도 한데요. 박보검 씨의 진심 가득 담길 특별한 무대들 기대하겠습니다. 배우 심형탁 씨와 다이나믹 듀오의 최자 씨가 유부남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심형탁 씨는 지난 8일 18살 연하의 일본인 아내와 일본에서 결혼식을 올렸으며 최자 씨는 9일 3년간 교제해온 회사원 연인과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죠. 심형탁, 최자 씨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연예 뉴스의 자존심, 독특한 연예 뉴스. 오늘은 쌍천만 신화를 쓴 작품 범죄도시의 히든카드 스타들 이야기 준비했는데요. 지금 바로 함께 하시죠.